제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주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의 공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여서 관심은 상대 후보에게 쏠립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송기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빠른 편인데 중앙당 활동보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당직을 맡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과 직접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을 옆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국민의힘 원주갑 박정하 의원은 원주에서 GTX-D 원주 연결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GTX 유치에 이어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될 때까지 우리 국토부에서 열심히 가진 것, 우리 시하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두 현역 의원 모두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이 없어 사실상 공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심은 현역 의원의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 갑에서는 원창묵 전 시장이 박정하 의원과 두 번째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선에서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 가점을 받기는 하지만 인지도나 지역 내 영향력 측면에서 원 전 시장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원주 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송기현 의원의 상대로 김한섭 전 기재부 차관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선이 치러진다면 지역 내 기반이 약한 김 전 차관의 경선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입니다. 국힘은 오는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심사 일정에 돌입하고 민주당은 4일과 5일 원주 지역 후보자 3명의 면접 심사를 진행해 단수 추천과 경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원주 지역 총선 대진표가 예상보다 일찍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